아, 햄버거. 오늘 신제품 갖고 왔습니다. 맘스터치에서 나온 잉클의 더블버거. 예. 통다리 패티, 예, 닭다리 패티와 햄 두 장, 그리고 계란 후라이까지. 입집버거라고, 입을 찢어버릴 만큼 큰 버거라고 자부심을 갖고 나왔네요. 오. 계란하고 보이죠? 엄청납니다. 소스가 근데 노랗네. 그리고 옆에는 맘터치의 대표 메뉴 싸이버거. 그리고 요 에그랩, 이건 그냥 에그랩, 요거는 베이컨 에그랩, 이것도 신제품이에요. 에그랩까지. 그리고 감튀. 이렇게 먹겠습니다. 처음 오신 분들 추천 제차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계란을 보이네요. 노른자, 햄 두 장, 통살 패티까지. 먹어보겠습니다. 굉장히 맛있어. 나 맘스터치 이제까지 신제품 먹으면 싸이버거보다 맛있다고 한 적 없거든? 근데 얘라면 싸이버거 안 먹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싸이버거 미만 잡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, 어떤 버거 나와도. 근데 얘라면 화이트 가리보다 맛있어요. 근데 이런 느낌은 있어. 너무 맛있는 걸 계란도 들어갔고 햄도 두 장 들어갔고 통다리 패티에, 요것도 패티가 같아요. 싸이버거랑 닭다리 살 패티 같은 패티들하고 하니까 너무 맛있는 걸 다 때려박은 느낌이야. 그래서 싸이버거를 어쩔 수 없이 이긴 느낌? 근데도 불구하고 싸이버거 먹을래, 이거 먹을래 하면 이것도 먹겠다고 할 것 같은데. 맛있네. 항상 신제품 나올 때 싸이버거는 같이 시키거든요. 이때 아니면 싸이버거를 안 먹기 때문에. 소스는 머스타드 아니에요. 내가 사전 조사한 바 있으면 이게 뭐 새우버거의 소스라는데, 나도 소스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머스타드 아니에요. 근데 색깔은 노란색이에요. 근데 너무 힘들다 이 햄버거는. 자, 먹었죠? 이거 그대로 놔두고 싸이버거 먹어볼게요. 엄청난 가성비와 맛을 자랑하는 싸이버거. 와, 소스 예술이야. 아이, 근데 가격 차이가 좀 나요. 싸이버거랑 얘랑 내가 얼마 차이로 화면에 적어놨죠? 내가 안 보면 돼.
한 800원, 900원 차이 나요. 단품 가격이 얘네 둘이. 가격을 따지면 이게 맞는 거고, 내가 존나 부자고 여유로우면 이게 맞는 거야. 가격차 1500원 나요? 내가 얼마로 적어놨죠, 화면에? 지금 안 보이는데, 1500원 차이면 엄청난 건데, 돈만 따지면은 얘가 맞는 거고, 돈 따지면 얘가 맞는 거예요. 근데 얘는 있잖아요. 진짜로 다 맛있는 걸다 때려 넣어서 맛있는 거야. 진짜. 메뉴, 뭐 소스나 뭐 맛과 뭐 조화의 밸런스는 솔직히 없어. 근데 다 때려 박아서 맛있는 거고, 얘는 밸런스 소스고 뭐고 조화가 너무 좋아. 그래서 현재 맘스터치 대표 메뉴고, 맘스터치 뭐 빌딩을 짓게 만든 그런 햄버거, 사이버거. 근데 저는 돈 걱정 없거나 여유롭다 하시는 분들 이거 먹는 거 추천합니다. 그만큼 맛있어요. 근데 가성비와 조화로운 건 이거예요. 자, 그 다음 에그랩. 얘도 신제품입니다. 에그랩. 이게 2300원인가? 2500원일 거예요. 이렇게 계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. 근데 뭐 별거 없어요. 이게 끝이에요. 얘도 계란이에요, 계란. 안에 토마토랑 피클 들어가 있네요. 토마토입니다. 예, 에그랩이에요, 얘는. 옆에 게 베이컨이고. 가격표는 옆에 참고하시면 됩니다, 화면에. 먹어볼게요. 이건 솔직히 스낵랩이 더 맛있겠다. 빙고. 거기 한 표. 그냥 깔끔하고 건강한 한 끼. 아침에 바쁠 때. 베이컨 에그랩. 내용만 보여드릴게요. 얘가 200원인가 더 비쌀 거예요. 이렇게 베이컨이 피곤해 들어있어요. 쩌름님 50개 아, 후원권. 피곤해 쩔은 50킬로 팬가게 감사합니다. 이렇게 베이컨이 들어있어요, 베이컨이. 근데 통 베이컨이 아니고 자잘한 거. 이 자잘한 베이컨, 자잘한 거. 그리고 역시나 계란이 들어있고요. 안에도 자잘한 베이컨이 있어요. 이거 베이컨입니다. 뭐 뿌시랙이 아니에요. 토마토 뭐 껍질 이런 거 아닙니다. 베이컨이에요. 200원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. 가격표는 참고하세요. 제가 다못 외워서. 200원 차이의 맛을 느껴볼게요. 베이컨. 200원 차이의 베이컨의 맛을 느끼려면 진짜 초집중해 갖고 베이컨이 어딨지? 혓바닥으로 막, 막, 이러고 차다 느낄 수 있어. 그냥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200원 쓰지 마시고, 2300원인가? 그냥 에그랩 드세요. 베이컨 맛안 느껴져요.
기존에 우리가 아는 뭐, 뭐 스냅램 뭐 있잖아, 막 휠렛 뭐 이런 거. 그거보다 더 맛없어요. 맛없기보다는 너무 건강하게 만들었어요. 아침에 커피 먹으면서 하나 딱 먹고 그냥 바쁠 때. 그래 더우버거 입집버거입니다. 입집버거 가볼게요. 이거 어떻게 먹지? 야, 이거 밖에서 사 먹는 사람들 곤용이겠는데? 진짜로 맛있어요. 문제는 돈이야. 나야 뭐 먹방 BJ이고 평가하고 리뷰하는 사람이니까 뭐 부담은 없는데 사이버가 인기 많았던 게 어린애들, 어리신 분들, 그리고 학생들 가성비 버거잖아. 근데 맛도 있었어. 그래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건 좀 1500원 차이면 애들은 큰 거야. 잉클의 더블버거 맛있습니다. 내가 부자다. 나는 사이버거보다 더 양이 많고 더 크고 1500원을 팍팍 쓰면서 먹을 수 있다. 드세요. 사이버거보다 맛있습니다. 네. 사이버거 버거만큼 맛있습니다. 보다 맛있다고 하면 맛있을 것 같고 사이버거 워낙 팬층이 두터워서 사이버거만큼 맛있습니다. 그리고 뭐 에그랩은 굳이 사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더군다나 베이컨 에그랩이라 해갖고 베이컨 막 쪼가리 난 거 200원 더 주고 먹을 바에 그냥 에그랩 드세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추천! 추천! 구독!